바닥에다가 이렇게 콩나물을 이제 이렇게 까세요. 콩나물, 네, 콩나물 깔면 이게 밑에서 계속 시원한 맛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호박을 이렇게 이제 돌려서 담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부도 넣고 그다음에 파도 넣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추도 있으시면 고추도 좀 이렇게 이제 넣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팽이버섯 이제 하시는데 이때 명란젓 쓰시는데 혹시 명란젓이 비릴 수 있어요. 너무 통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가위집으로 몇 번 해서 넣으시면 맛이 훨씬 더 우러나서 좋거든요. 그 대신 여기에다가 제가 청주를 살짝 그리고 이제 마늘도 살짝 해서 이렇게 이제 만지셔가지고 요걸 이제 가운데에다가 넣으시고 멸치 육수 이렇게 이제 부어주시면 돼요. 잠길만큼 불에 올리셔가지고 팔팔팔 끓어서 딱 5분만 익히시면은 이제 바로 드실 수가 있어요. 봄에 드시기 딱 좋은 애호박 이제 전골이 완성이 되는 거죠.